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메이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공교롭게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시장이 좀 강하게 네. 뿜뿜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포인트 짚어주시죠. 오늘 사실은 네. 아, 참 너무할 정도다. 네. 커플링이 전혀 안 됐잖아요, 사실. 미국과는 계속 엇박자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네. 뭔가 미국과 안 좋은 분위기가 미국에서 뭔가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또 잘도 커플링이 되고 네. 오히려 미국이 좀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좀 못 가는 경향. 근데 네. 오늘 사실 시장을 조금 뭔가 안 좋게 받는 분위기 자체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조금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마 뭐 이제 저녁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듯이 부동산 최고의 기업이죠, 부동산. 헝다그룹 파산 위기설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300조 원 넘는 규모의 빚더미가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정크본드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반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어제 또 보도가 되면서 예.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도 시작하자마자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분위기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도 초반에는 좀 좋았지만은 중국 시장의 개장에 앞서서부터 뭔가 그에 대한 분위기가 중국과 커플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어쩔 때는 미국과 커플링이 되다가 안 됐다가 그리고 뭔가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으면 저 중국하고도 커플링 되는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뭔가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뭔가 우리가 끼어가지고 양국에 끼어서 뭔가 새우등 터지는 뭔가 이런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좀 유감스럽게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쨌든 뭐 지수가 여기서 가격 하락이 나올지 가격 조정이 나올지 뭐 기간 조정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큰 뭔가 악재가 아직은 발생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3,200과 3,4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당분간의 박스권 장세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점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계속 뭔가가 자꾸 위에서 누르는 듯한 네, 매물 압박이 네. 좀 있는 뭐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나 미국 쪽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연일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오늘 또 이제 새로 고침에 대한 얘기들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뉴스도 우리가 다뤄볼 얘기도 중국에서 시작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스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연일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7년인가요? 8년 만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유가도 지금 WTI 기준으로는 다시 70달러가 넘어서서 와 이건 계속 네. 아무리 눌러도 올라오지 못하는 아니 계속 올라가는 그런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관련주들은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스 관련주들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탄 것인지 한번 진단해 보시죠. 예,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한번 SK가스 상승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계속 유효하다.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은 국내에서도 가스 요금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또 솔솔 분위기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또 주요해서 지금 뭐 지방에 있는 그런 그 가스 공사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어제 그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가격이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한 7, 8년 만에 고점분을 넘기는 레코드를 쓰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제는 유가도 뭐 3% 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73불을 넘어갔다가 좀 밀렸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그 에너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린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WS 리프레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에너지 관련주들을 계속 한번 언급하지 않을까요라고 한번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오고 있어요. 네.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이번 주만 해도.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뭔가 수급도 쏠리고 있고 뭔가 활성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가 유가 가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스 관련 부분들이 왜 올라가느냐, 이제 가스 가격이 왜 올라가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그 혹서기 2분기가 혹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혹서기에서 3분기 이제 3, 4분기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요 증가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 몰렸던 게 주요 배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체 원자재가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은 뚜렷한 대체 원자재가
아직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겠죠. 네.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지역이 있죠. 바로 유럽인데 특히 유럽의 북극, 이제 북해 연안 지방인데 거기서 지금 최근에 기후 변화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잦은 바람이 들어서 그러니까 풍속이 너무 세다 보니까 오히려 풍력 발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 뭔가 이제 이 대체 원자재로서의 뭔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뭔가 위상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가 잘 활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화석 연료 쪽으로 뭔가 화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뭔가 롱텀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군데에서 가스, 뭐 비단 가스가 아니더라도 네. 원자재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를테면 중국에서는 석탄 발전 비중이 70%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친환경적이든 여러 가지 공급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나비효과가 돼서 가는데 미국에서는 뭐 자연재해에 가까운 아이다. 네. 태풍의 영향.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영국에서 또 프랑스에서 넘어오는 뭐 파이프라인인가요? 하여튼 그게 좀 고장나면서 네. 많이 올라왔는데 뭐 전반적인 원자재 특히 이제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데 수혜주를 굳이 꼽자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오늘 수혜주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 네. 올라오고 있네요. 사실 뭐 전반적인 에너지 업종,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제외하고는 다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그쪽의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오늘 또 전반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또 이런 뭐 정유화학을 제외한 또 화학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반사 이익을 좀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중국 내에서 사실 이제 지금 석탄 가격이 3배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중국 내에서는 통상 이제 공정 시스템이 대부분 이제 석탄을 활용한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탄 가격이 너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또 중국의 다섯 개성에서 제재가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공장 가동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찍어내고 싶어도 물건을 못 찍어내고 있다는 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 그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원유를 활용한 공정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지금 오늘 뭐 대한유라든지 뭐 금호석유 뭐 이런 뭐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지금 사실 시장이 굉장히 매우 안 좋은데도 3, 4% 이상 뭐 대한유는 아까 7%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대부분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혜주를 저는 이제 국내 한 종목과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해외 주식을 좀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좀 좋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 해외 주식도 한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네. 국내에서는 당연히 뭐 국제 유가 상승세, 뭐 가스 관련돼서 SK가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단기 고점에 근접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국내에서는 당연히 뭐 S오일이 가장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S에너지화학이라든지 중앙 그 에너비스인가요? 중소형주들이 워낙 품절주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예.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시장이 뭔가 확실히 안 좋긴 안 좋구나. 사실 S오일도 지금 주가가 1%밖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은 베이시스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서 뭐 어쨌든 뭐 주가가 그래서 좀 더 추가 상승이 나면 S오일도 금방 또 이런 베이시스 차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해외 쪽에서 어제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이 있는데 바로 옥시덴탈 페트로리움이라는 종목인데요. 코드 번호는 OXY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그냥 셰일가스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제 유가 상승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이 나오면서 장중 고가가 7.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시총이 좀 큽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7%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는 확실히 지금 미국에서도 이쪽으로 뭐 영그 BP라는 회사들인지 뭐 엑슨모빌도 어제 3, 4%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에너지 업종들은 강세, 그러니까 뭔가 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어서 중소형주를 뭔가 건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변동성을 보기 위해서인데 중소형주들은 갑작스럽게 또 그에 맞춰서 갑자기 또 하락도 나올 수 있거든요. 유가 조금만 빠지면 쭉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신다면은 국내에서는 대형주 S오일, 뭐 GS도 괜찮겠죠. GS칼텍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옥시덴탈 OXY 코드 번호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네. 저 손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긴 한데 먼저 이벤트 공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어제에 이어서 계속 치킨 이벤트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제작진에서 그 어제처럼 인증샷 사진이 계속 오고 있는데 함께 메시지도 함께 뭐 응원의 댓글, 매일경제TV와 함께해서 어떻다 이런 응원의 댓글도 함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딱 추첨을 해서 오늘도 치킨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034 문자로 저희 인증샷 함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이제 할게요. 네. 아, 천연가스 또 얘기를 어제 했는데 네. 어제 얘기 나왔던 암모니아도 관련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아무래도 궁금합니다. 뭐 천연가스에서의 부산물이니까 당연하게도 어저께 얘기했던 뭐 비료 업체들 그리고 요소와 관련된 업체들도 분명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학주도 사실은 천연가스 올라가면서 미국에서는 ECC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LNG 관련된 그런 걸로 이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NCC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는. 잘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천연가스, 비단 천연가스뿐만이 아니고 뭐 암모니아도 얘기했고 거기다가 화학까지 넘어가고 이 분위기가 당장 또 천연가스는 원래는 비수기여야 되는데 지금이 냉방수요에서 난방수요 넘어가는 약간 그 좀 비수기거든요. 맞아요. 원래 여름에서 가을에서는 통상 주가가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원래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빠르게 반영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기후 변화와 연결되다 보니까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는 모멘텀인가라는 또 고민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새로 고침에 대한 뭐 리프레시 기준 한번 마련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포인트로 보는 게 당연히 계속 말씀드린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이겠죠. 뭐 이제 라니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국내 기상청에서는 라니냐 가능성은 중립으로는 의견을 내놨는데. 뭐 일단 미국 해양대기청에서는 라니냐의 가능성들을 상향했습니다. 등급을 상향했기 때문에 조금 뭔가 데이터를 좀 확실히 갖고 있는 거는 국내 기상청보다는 미국의 해양대기청이 좀 더 정확도가 높다라는 부분을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른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체 원자재가 부족 현상들이 심화될수록 이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계속 돌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왜 에너지랑 관건이 있냐면 결국은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생산 관련된 이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레코드를 한번 썼죠. 뭐 지금 엄청 또 다시 한번 레코드를 썼는데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면은 에너지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은 일시적인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 다음 달에 또 발표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뭔가 레코드를 쓰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뭐 석탄 가격도 마찬가지겠죠.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들이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통해서 두 가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의 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관련된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고침이었고요. 두 번째 새로 고침은 국내 정책과 관련된 섹터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건설인데 오다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50만 호 건설인가요? 맞습니다. 뭐 재개발 통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내년에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내용이 워낙 계속 나오던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담아야 돼? 네. 이런 질문.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느릴 때가 제일 빠른 거라고. 아, 네. 지금이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 어제는 저희 메타버스 얘기를 했는데, 발음 주의해야 돼요. 버스라고 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실 정책의 저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건설 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야 후보들이 다 지금 주택 공급에 관련된 코멘트들만 날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한번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권과 야권에 총 두 분씩 간단하게 코멘트 말씀드리면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기본주택 100만 채를 포함해서 총 250만 채를 공급하겠다. 요게 더 나왔고 토지보유세 강화 관련된 부분들 얘기 나왔고요. 이낙연 후보께서는 서울공항을 이전해가지고 지금 세종시도 지금 세종의사당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스마트시티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수도권에 총 7만 채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라고 그 공약을 내셨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는 서울 도심에 용적률을 완화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캐파를 조금 주택 공급 관련된 캐파를 어느 정도 늘리겠다는 법안 그리고 홍준표 후보께서는 반값 아파트법을 부활시켜서 현재 시세가 그나마 상승이 좀 낮은
이제 강북 지역이다 보니까 강북 지역의 시세의 4분의 1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분양을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위해서 분양을 초고층 고밀도로 그러니까 뭔가 이 상하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그 제한을 풀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유력 후보분들이 각각 여권에서 두 분 그리고 야권에서 두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건설 주택 공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 분위기가 최소한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총 비중 그러니까 포트로 100%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5에서 20%는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쪽으로 뭔가 포트를 좀 구성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대선 정책주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 가능성이 건설이다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를 보니까 뭐 약간 지역마다 차이는 있는데 네. 미분양 추이가 있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지금 미분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뭐 보시는 분마다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택과 관련된 문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론 가격이 거기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공급이 너무 없다라는 거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급이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아까 첫 번째 새로 고침도 사실은 공급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네. 가격이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화두가 될 수밖에 없죠.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거기다가 주택과 관련된 공급, 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급, 그러면 건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여기서 조금은 더 피킹 선택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담아야 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탑픽? 탑픽보다는 탑투? 탑투. 탑투로 말씀드리면, 네. 현대건설. 아,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1위입니다. 수주. 네. 1위고 그리고 나서 차츰 최근 수주가 올라오는 기업.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HDC. 또는 HD 현대산업개발. 네. 두 종목을 보는 배경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 신규 공급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공약이 용적률을 완화하든지 재개발 쪽으로 보겠다. 이런 게 지금 대부분 여권과 야권 후보분들의 지금 정책적인 코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을 하면 사실 그에 대한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될 텐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 뭐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어느 정도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허물고 다시 짓는 부분들 결국은 리모델링이겠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거의 국내에서는 저는 리모델링 재개발 쪽에서는 거의 수주를 최근에 많이 받았고. 현대건설은 1위입니다. 이미 많이 받았어요. 이미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좋고 최근에 계속 3천억, 4천억짜리가 한 달 동안 지금 HDC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 5천억짜리 한 6개 받았거든요, 지금. 근데도 주가가 지금 레벨이 전혀 레벨업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어쨌든 간에 뭔가 메이저들이 선택을 받으면 이쪽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보다는 탑2 종목으로 현대건설 결국이 현대네요. 네, HDC 네, 현대산업개발 네.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 탑픽, 탑투 종목을 이렇게 주셨는데 네.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만약에 매수를 한다 치면요. 이 대선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다시 조금 뭐 조정이 나면 접근하는 전략 방법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시나요?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누구나 대답해 주세요. 오히려 매니저분께서 건설사를 얘기해서 네. 저는 건자재 쪽은 계속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야 이제 잠룡 분들께서 누가 네.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 공급의 방향이 뭐 공급은 늘어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향이겠죠. 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야 지금 현재 여권 대선 주자가 되든 아니면 야권의 새로운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든 정책의 방향은 공급이고 그 안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건자재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피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분은요? 저는 뭐 저도 건자재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게 결국은 네. 재개발 쪽에서 골조만 남기고 중간에 뭐 데크 플레이트라든지 뭐 거푸집을 시공하든지 결국은 뭐 시멘트나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책이 조금의 노선의 변화가 있어더라도 네. 결국은 건자재 쪽도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레미콘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실적 꾸준한 회사들로 여러분들이 선별하시면은 아마 좋은 종목들로 수익 좀 아마 대선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새로 고침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새로 고침 건설에 대한 리프레시 기준 마련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8월 그 CBSI라고 건설기업 경기실사 지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기준점이 기준치가 100을 넘어가면은 이쪽 건설의 화랑이다. 그리고 100 이하면은 조금 뭔가 둔화되고 있거나 또는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바로 CBSI 지수라고 보시면 좋은데 전달에 사실 7월 달에 92.9포인트였는데 이게 이제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8월 달은. 근데 9월 달은 아직 지금 카운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왜 줄어들었냐면 이게 딱 지표만 보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줄어들면 이제 건설주는 이거 사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결국은 건설하려면 결국 야외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야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요인이 하락 나왔던 요인이 바로 혹석이죠. 굉장히 또 이번 여름도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거의 장마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혹석에 관련된 부분들의 활동지수가 굉장히 둔화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일시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9월 달에 다시 이 CBSI 지수 자체가 다시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정책적인 코멘트까지 붙이면은 건설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CBSI 이 경기 실사 지수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아마 건설주를 대선 전까지 끌고 갈지 안 끌고 갈지를 아마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저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정박자로 준비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건자재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시공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강성 아나운서 분하고 할 때 언급해서 수익 한번 실현했던 종목인데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윈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개발 사업 관련된 무슨 골조만 남긴 상태에서 건물의 하층 구조를 담당하는 데크플레이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데크플레이트에서 좀 더 진화돼서 VPS라고 중공 슬레이브라고 했습니다. 약간 거푸집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 하는 시공인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결국은 이게 신규 주택 건설이든지 재개발이든지 어쩔 수 없이 하층 구조물 관련된 부분에서 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윈 하이텍이 수혜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CBSI 지수, 경기 실사 지수 자체가 혹소기를 위한 계절적 요인으로 어느 정도 일시적 하락 나왔지만 아마 이제 날씨가 좀 풀려가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지수도 높아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모멘텀을 같이 보면서 이 종목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윈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갑작스럽게 지수가 좀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이 마이너스 8%를 보합까지 지금 뭔가 아랫골을 길게 달고 반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배열 구조에서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온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매수 가격 구간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요 5,850원으로 체크를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목표가를요 단기적인 고점 연역 지금 매물대가 한 7,000원 넘어서 좀 산존돼 있습니다. 목표가를 7,200원 선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300원 선으로 조금은 이전보다는 좀 넉넉하게 좀 손절가를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손절가 5,300원 목표가는 7,200원 정도 이제는 전고점 근처까지 한번 보는 전략을 보고 아마도 건설 쪽에서 이 건자재 쪽 이 시공 쪽에서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데크플레이트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아마 정책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면 주가의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윈하이텍 여러분들 많은 관심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 윈하이텍입니다. 사명처럼 윈 네. 하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 7,200원, 손절가 5,300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네. 자, 두 분 발표할 건데요. 처음으로 네. 발표되실 분은 1198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먼저 0528님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528님께서
자, 매일 경제TV와 함께해서 주식 투자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즐겁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무엇보다 제 사진이어서 제가 직접 골라봤습니다. 고르신 거죠? 예, 제가 제 사진이 있길래 두 분 사진 너무 많길래 유일하게 제 사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 선택을 해봤고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1198님인데 오른쪽 네. 보시면요. 저는 환자, 어디 아프신가 해서 깁스를 하신 줄 알았는데 자, 경추자세 견인기 하면서 저희 건강도 챙기고 자, 주식 수익성도 챙기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식스팩의 본연의 그 캐릭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딱 골라봤습니다. 자, 이 두 분께 저희가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SS 리프레쉬였습니다. 내일 두 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